둘은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입니다. 오늘 대청 고령의 머드 축제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와,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바다도 보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이런 휴가를 즐기고 계신가요? 아니면 혹시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? 오늘 이 축제 때문에? 와! 네, 그만큼 머드축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대천해수욕장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충청도. 네, 제가 또 충청도 사람이랑 대천 여기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머드축제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공연을 하러 오게 돼서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. 저는 오히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어렸을 때 오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무대하러 가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저기 저거 저 뭐예요? 아, 놀이터예요? 진짜 놀이터예요, 놀이터. 저거 진짜 재밌어요. 놀이기구가. 저거 진짜예요? 전 저거 아기 때 해봤어요. 아, 그러면 저희까지 헤엄쳐서 가서 저거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? 아, 배가 가지지 않아요? 모르 지으시나? 아, 아니잖아요? 아니, 물이 빠지면 모르는 거 같지, 그치? 아, 맞네. 바닥인가. 물이 들어와서. 아, 오, 대단하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오면서 봤는데, 여러분 주변에 맛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맞아요. 오늘 즐겁게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는 그럼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. 저희가 이 수록곡을 처음 이제 행사에서 부르는 건데 오늘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걸 막 가사까지 따라 부르실 정도로 많이 아시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가사랑 오늘 이 바다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곡 불러드렸습니다.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빈바다를 보니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뭔가 더 시원한. 아, 저도 그 머드를 발라보고 싶어요. 아,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맞아요. 피부감을 좋아하면서요. 그 머드가 갯벌이랑 비슷한 거예요? 갯벌이는 진흙이에요. 진흙이 이제 전 진흙밖에 안 발라봤어요. 진흙이 뭐 진흙이 뭐예요? 아, 나는 그게 그거예요.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진흙이 왜 가서 아, 진흙이랑 머드랑 다른 건가? 내가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건데? 다른 건가? 이러고 있어요. 오, 예린 언니는 머드 유경험자. 머드 축제를 즐겨보셨네요. 아, 저는 저 갯벌 반가면 즐기기 맞죠? 저 이런 축제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그 모래에 물을 타서 진흙을 손수 만들어. 아, 그걸로 두꺼비 집도 만들고. 맞아요. 네, 그런 진흙과는 차원이 다르겠죠, 이곳의 머드는. 자, 근데 오늘 보면 저 뒤에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계신 것 치고 약간 즐기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곡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쉬운 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우리는 다들 아세요?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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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, 그럼 여러분 저희 저기 끝에까지도 다 보이고 들리거든요. 날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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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들려드릴게요. 시각적 효과 보기만 하고 아니야, 우리 여름 노래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, 대신에. 네. 여러분,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었는데 안 아쉬우세요? 이쯤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. 아, 너무 늦었어요, 여러분.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야겠네. 근데 또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.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도 와주시고 연인분들끼리도 오신 거 같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저희가 한 곡 더 부르고 가야 할 것 같은데
되게 저희가 여기 처음 와서 열대야 착국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어둡진 않았는데 맞아 갑자기 뭐가 된 것 같을까요? 아 밤바다가 됐어요. 아 밤바다라는 노래인가요? 뭐라고요? 아니 잠이? 그러면은 저희가 밤이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끝까지 행복한 밤 보내시라고 밤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네. 하나 소식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에 도령에서 그 음악 중심 맞아요. 녹화가 있다고 해요. 네, 또 도령에서 또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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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축제가 또 열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구만 감사했습니다. 네, 아주 멋진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토요일에도 놀러오세요 여러분.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연애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같이 힘나게 따라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 여자